이제 그 5천만 원까지 모으시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직장인이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막 공부한다는 거는 웬만한 계기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면, 뭔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갈 길이 멀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를 다 하고, 진짜 몇년 동안의 공부를 거쳐서 그렇게 투자를 한 거지만, 그 여러분들, 이제 월급쟁이 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가장 궁금하시는 건 주식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그쵸. 하느냐 이거고, 두 번째, 주식 타이밍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두 가지가 그쵸. 가장 큰 질문이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저는 분산 투자의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종목을 고르려고 하면 공부해야 될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쵸, 많아져요. 맞아요. 10개, 20개를 고른다고 했을 때,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안 좋은 종목들이 포함이 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시장이 모두 다 인정하는 최우량주를 한두 개 정도를 고르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나쁜 종목이 포함될 가능성은 좀 비교적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두 종목 최우량주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본인만의 우량주면 안 돼요. 본인만의 우량주를 선택을 해서 존버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수익이 되지는 않고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다볼수 있잖아요. 시장이 인정하는 좋은 종목들 1위부터 뭐쭉 이렇게 순위가 있을 텐데 거기서 우리는 아무 생각하기 싫다라고 하면 1위에서 5위 그 사이에서 그냥 골라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그 종목 한두 개 골라서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고 월급쟁이분들은 본업이 회사예요. 그러니까 본업이 때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황적으로 쉽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종목 선택의 방법을 참고를 하신다면 아마 수익률도 적지 않으실 거고 저는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그 최우량주라는 거는 1등주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저는 그냥 세계 시가총액을 보고 거기서 1위에서 5위 사이에서 제가 좀더 가중치를 두고 싶은 종목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그냥 1위만 사셔도 돼요. 뭐 1위랑 2위랑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IT나 기술 이쪽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선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기술의 특성상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너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내 생각보다 올랐다는 거거든요. 기준 자체가 좀 틀린 거죠. 그래서 내 기준에 너무 갇혀 있지 말고 현재 시장이 인정하는 가장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꾸준히 사서 모으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1등주를 사야겠다 결심을 하면은 이제 분야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 전기차가 대세지 하고 테슬라를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000달러를 넘어서 1200달러 그래프를 보면은 뭐한 5년 그래프 보면 이렇게 막 거의 꺾어질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점 잡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매수나 매도의 그런 타이밍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타이밍 측면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다 오른 거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테슬라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저도 이미 다 올랐을 때 샀어요. 제가 테슬라 처음에 샀던 가격이 아마 400불에서 700불 그 사이였을 때 테슬라를 샀을 텐데요. 그 사면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올랐다. 왜냐면 그때 이미 한 10배 막 이렇게 올랐을 때였거든요. 하지만 테슬라를 보니까 너무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그때 보여주기 시작하던 때였고, 그 미래에 대한 성장의 그
가능성들이 보였고 네. 그리고 AI를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AI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네. 이 스텝 바이 스텝이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좀 약간 테슬라에게 확신이 생겨서 네. 그 시장 모두가 다 테슬라가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저도 그때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기술주에 투자하신다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네.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누가 이렇게 그래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꼭지를 잡으면 안 되지, 상투를 잡으면 네. 안 되지라고 하는데 저 네. 항상 상투 잡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사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불문율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타이밍을 좀 타이밍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우리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네. 개인 투자자들만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시간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충분한 시간 동안에 네. 그 기존에 올랐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네, 언급을 네, 네. 드렸어요. 네. 그 책에서 레이 커즈와일이 주장하는 거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을 하고 그 과거와 현재의 그 오른폭을 기반으로 미래를 판단을 해서 네. 직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술의 발전은 그렇게 직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저는 거의 그 발전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지금 충분히 높고 충분히 다 올랐고 성장률로 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도 저는 그 미래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생각을 하면서 테슬라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는 건 계속 사는데 언제 팔아요? 아, 언제 파는지에 대해서는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더 좋은 게 나타났을 때 팔아요. 아, 더 좋은 게 나타났을 때? 네. 그 네. 주식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인들한테. 네, 네. 그 주식을 팔아서 네. 뭐 할 거야? 물어봤는데 네. 아, 그냥 뭐 예쁜 옷도 좀 사고 싶고 내가 좀 이렇게 내 삶도 즐기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런데 좀 써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돈 모으기만 하면 뭐 해?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거를 위해서 주식을 판다라고 하면 그건 월급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뭐 여행 간다라고 했을 때 월급 두세 달 열심히 모아가지고 갈 수 있고요. 네. 뭐 명품 산다고 했을 때 한 세네 달 열심히 모아서 또 명품 살 수도 있어요. 굳이 네. 투자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 현재 가진 내 자산보다 더 좋은, 더 확실하고 앞으로 성장 동력이 있는 것이 나타났을 때 저는 네. 갈아타기 식으로 해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 집 마련할 때. 아, 내 집 마련할 때. 내 집 마련할 때는 원래 영끌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때는 이제 다 팔아야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 그때는 이제 팔아서 네. 이제 집을 산다. 네, 집 사야죠. 아. 왜냐면은 그거는 네. 필수제잖아요. 어떻게 아.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쵸. 대부분 근데 그 집을 산다는 그 시점이 네. 보통 집을 처음 생각하는 시점이 결혼할 때인 것 같고 맞아요. 결혼할 때 집을 전세로 살까 월세로 네. 살까 집을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뭐 결혼해서 뭐 여유가 있으시면 바로 사는 거고 네. 여유가 없으시면 전세 집 봐서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약간 배우자도 약간 조금 이게 설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이거는 네. 이제 공감대가 있으셔야 되고 서로의 네. 가치관이 비슷해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되게 갈등이 그쵸, 많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싸워요. 네. 진짜 많이 싸워요. 네. 그리고 이제 남자가 좋아하는 집하고 여자가 좋아하는 다르죠. 집하고 달라요. 그걸로도 되게 많이 싸우시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네. 뭐 개인적인 문제라서 어쩔 수 없지만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제 실거주 집을 마련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으로 해서 한 순자본, 순자산 4억 정도 이상이 모였을 때는 네. 그 좀 그 자금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른자 입지, 좀 낡은 아파트여도 그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네.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되게 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산 네. 좋고 물 좋고 이렇게 자연이 있고 네. 뭐 새소리 들리고 네. 이렇게 사람들 번잡하지 않고 차들 네. 많지 않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고 아, 그래요? 네. 여자분들은 네. 반면에 아파트 학교 아파트 네. 아파트 좋아하시고 학교가 주변에 이렇게 딱 있는 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슬세권이라고 해서 그런 백화점이나 인프라가 쫙 갖춰진 교통 편리한 곳을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남자분들은 IC가 가까운 곳을 좋아하시고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네.
실거주 투자를 뭐 하신다고 했을 때는 네. 오히려 여자분의 말씀을 듣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그산 좋고 물 좋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곳은 약간 전세로 살아야 되는 곳이고, 실거주 생각했을 때 투자의 관점을 완전히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쵸. 내 집만 안 올랐을 때 내가 네, 감당할 수 그쵸. 있겠느냐. 그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없거든요. 네,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될 거는 이제 더 좋은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살 때. 네, 예, 그렇게 두 가지거든요. 생각합니다. 월급쟁이 투자들이 이제 뭔가 우아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시세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진짜 그때그때 시시각각으로 아침 9시만 되면 이렇게 주가창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네. 아침 9시가 되면 회사원분들은 회의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걸 보고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시세를 몰입하고 있는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물을 끓일 때그 네. 물을 너무 열심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그 물이 되게 늦게 맞아요. 끓는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아, 심지어. 그래요? 네, 실험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물리학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야, 이게 그렇다는데 진짜 실제로 보고 있으면 물이 늦게 끓어? 그리고 네. 물어보니까 그 물리학과 친구가 했던 말은, 네. 나도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물의 입자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아, 같아. 진짜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 그렇게 네. 저는 이 입자, 세상, 네. 우리 눈을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세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주식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네. 시세는 좀 멀리 하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주식을 옮겨 타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 옮겨 타야 되는 때는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는 시기예요. 네. 어떤 시기냐면, 뭐 컴퓨터 시기였는데 모바일 시기로 변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중국 투자의 시대가 저물고 미국 쪽으로 좀 많이 기울고 네. 있다든지, 이런 아주 거시적인 큰 흐름은 누구라도 볼수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정도 흐름을 보시고 시세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 종목을 선택하실 때 시세에 내가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야 하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정말 좀 마음이 편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주식은 무조건 떨어져요. 주식은 사면 언젠가는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네, 그쵸. 그 떨어지는 시점에도 내가 또이 주식을 더 사고 싶을 만한 주식을 사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종목을 한두 종목만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너무 이렇게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려고 너무 이렇게 심사숙고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첫 번째 생각했던 답이 정답이에요. 세 번, 네번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좀 저는 반대 입장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장고 끝에 악수드는 경우들이 그쵸.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적당한 시점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는 없어요. 전문가들도 그걸 모르는걸요. 지나야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월급쟁이 분들을 위한 가장 좋은 주식 투자의 타이밍은요, 바로 지금이고요. 돈이 있을 때예요. 네, 왜냐면 그걸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거를 알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좀더 편해져요.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알고 배워서 그걸 가지고 타이밍을 찾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일에 집중하시기는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주식하고 예금하고 그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비중으로 봤을 때, 제 혼자만의, 저 남편 자산 다 빼고 제 혼자만의 자산으로 저는 주식이 거의 90%요?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는 주식으로 5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2, 3년 동안 쓸수 있는 그런 자금을 한 5천만 원 이상을 예금과 그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돈을 건드리지 않고, 투자금을 건드리지 않고 한 2, 3년 동안 내가 사치하진 않으니까요. 최적 생활비로 생활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 뭐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주식이 또이 내가 돈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한 5억 이상의 자본은 2, 3년 후면은
알아서 클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신경 쓰고 막 그 시세를 보지 않아도 세계 최고 초일류 기업, 뭐 1, 2, 3등의 그런 기업들은 제가 그렇게 관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되게 대신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 알아서 더 이렇게 뭐 메타버스니 뭐니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또 세상에 신경 쓸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많은 일들에 좀 집중을 하느나 그렇게 투자에 많이 매몰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를 하고 나서 아무리 1등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떨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수많은 불안감들이 막 엄습을 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제 저는 저야말로 그 불안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불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로, 아, 이 불안이 실체가 있는 불안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자분들을 예로 들어보면, 남자친구가 없는데 벌써 시어머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흔한 일이에요. 아, 자식 걱정하는 거구나. 결혼도 안 했는데 약간. 그래서 야,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실체가 없는 불안을 걱정한다라는 거가 되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체가 없는 불안을 걱정하고 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좋은 측면이 있고 그 좋은 측면에는 나쁜 측면도 같이 있고 이렇게 나쁜 것과 좋은 것은 항상 공존을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빛이 있지만 빛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항상 공존한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쪽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뭐 나쁜 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위기가 올 때 돈을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은 또 뭐 있어요. 그 위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는 위기라서 나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사회가 지금 이래서 정치가 이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불만을 또 생성해 나가다 보면은 끝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기가 있어서 그 위기를 딛고 이렇게 기회를 창출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미 좀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불만을 표출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이 바뀐 것 같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이 귀에 안 들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내가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아예 안 되어 버릴 때는 그냥 저한테는 좋았던 주문이 뭐냐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을 토닥토닥 했던 게 저한테는 많이 큰 힘이 됐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총칼을 쥐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투자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해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렇게 괜찮다라고 해서 스스로한테 말씀을 해주시다 보면 이성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성이 돌아오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성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불만과 불안과 조급함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면은 반드시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상황에 너무 몰입하면은 그 상황이 진짜 전부인 줄 알고 너무 그 불안이 커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살짝 떨어져서 이제 보는 거네요. 그게 이제 너무 심각할 때는 거의 공황장애처럼 오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저는 비트코인도 투자를 해봤었는데 그때 1억 4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정말 그 돈이 6천만 원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천만 원 정도까지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불안감과 울렁거림과 진짜 너무 속이 터질 것 같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그런 경험을 저도 겪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 주문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괜찮아, 너 이거 없다고 지금 안 죽어라고 해서 괜찮아 한 다음에 이성적인 결정을 했을 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코인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고 주식만 하시는 거예요?
코인은 아주 소량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제 전체 투자금에서 의미 없는 정도의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니까 그 정도가 있고요. 지금은 저는 코인 쪽에 집중을 안 하고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볼때 되게 괜찮은 자산이고 그 어느 정도 시장의 인정을 받은 자산이에요, 그게. 지금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와서 한 1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 기간 중에 비트코인은 없어질 뻔한 수많은 위기들을 겪어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암호학자들의 이런 챌린지를 겪어냈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점점 단단해졌고 세상의 한 80~90%의 그런 투자자분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자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찬성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